한 주간의 팝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 트렌드 팝입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와 음악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름은 지난 지 오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는 건재합니다. 역주행곡 크루엘 서머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정상을 지켰습니다. 3% 증가한 에어플레이 점수와 14% 증가한 스트리밍, 83% 감소한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했죠. 또 크루엘 서머는 스트리밍 수치로만 집계하는 스트리밍 송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크루엘 서머가 발매된 2019년 이후 무려 4년 만에 차지한 1위. 이로써 크루엘 서머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외한 노래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려 스트리밍 송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국은 또 하나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키드라로이와 센트럴씨가 함께 부른 투머치가 이번 주 핫100 차트 44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전국 개인곡의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은 총 5곡, 앞서 싸이가 갖고 있던 5곡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었죠. 내달 3일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만큼 전국의 신기록 행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 gotta say I love you while we're here. Do I have to pay? 한편 이번 주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는 록밴드의 파워가 강세였습니다. 4년 만에 발표하는 9집 One More Time으로 돌아온 블링크 182가 이번 주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스트리밍 합산 판매량 12만 5천 유닛을 기록, 통산 세 번째 앨범 차트 1위를 만들어냈죠. 또 롤링스톤스의 새 앨범 해커니 다이아몬즈 역시 앨범 차트 3위에 랭크됐습니다. 스트리밍 합산 판매량 10만 1천 유닛을 기록, 앨범 차트 통산 38번째 탑10을 기록하게 되었죠. 무명의 신인, 그리고 틱톡의 파워는 계속됩니다. 케냐 그레이스의 스트레인저스가 무려 3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집계 기간 동안 440만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여전히 무시무시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는 이번 주 3위에 올랐습니다. 디 에라스토어의 극장 개봉과 더불어 라이브 버전이 공식 발매되며 지난주 14위에서 무려 11계단이나 상승했죠.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따뜻한 포크 음악을 선보이는 노아 카한 역시 주목됩니다. 1년 전 발매됐지만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틱 시즌이 9위에 올랐는데요. 지난주 18위를 기록했지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BBC 라디오 1에서 이 곡을 커버하며 무려 9계단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아 카한은 UK 차트 첫 탑10과 더불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되었죠.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조합 정국과 키드라로이, 센트럴씨의 투머치는 10위로 데뷔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영국을 대표하는 인기 스타들의 콜라보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로써 정국과 키드라로이는 커리어 통산 세 번째 UK 차트 탑10을 만들었고, 센트럴씨는 7번째 탑10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록을 통해 정국은 싸이를 넘어 UK 차트 탑10을 3개나 보유한 최초의 K-POP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앨범 차트에서는 롤링스톤스의 해크니 다이아몬즈가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발매 첫초 72,200 세일즈를 기록하며 통산 14번째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는데요. 영국 내 최다 1위 앨범을 보유한 아티스트 부문에서 14개가 된 롤링스톤스는 로비 윌리엄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 위로는 16개 1위 앨범을 보유 중인 비틀즈가 있죠. 지난달 27일 테일러의 5집 재녹음 앨범 1989 테일러스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현재 어마어마한 스트리밍과 앨범 세일즈 성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집계치가 반영되는 다음 주 또 어떤 대기록들을 써내려갈지 다음 주 차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